어서 와. 예. 이거 선미가 아니야? 어. 오, 잘 어울린다. 언니 처녀 때 거라 맞아. 너 안색이 지쳐 보인다. 아,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예전 같지가 않아. 더빙 좀 긴 거 하고 나면 진이 쪽 빠져. 보약 먹을래? 아버지가 양의사인데 한약 먹으라고? 어때? 아버지도 나한테 보약 한 잔 지어 먹으라고 하던데. 그래, 지혜 때문에 잠은 안 설쳤어? 언니가 시끄럽다고 작은 방 자라고 해서. 그래야지, 일하는데 잠 설치면 안 되지. 예. 장미야. 내일 더빙 있어? 없어. 근데? 잘됐다. 그럼 나랑 어디 좀 가자. 응? 어디? 또 선보러? 아니, 외숙모가 전화 왔는데 관상을 아주 기차게 보는다고 했단다. 그래서 나랑 거기 가자고? 어? 내가 왜? 아이, 결혼은 언제 할까 싶어서. 내가 미쳤다 그런 데 가게. 난 안 가. 잘 마친대. 호영이도 올해 고시 1차는 합격하는데 2차는 좀 어렵다고 했단다. 딱 맞췄잖아. 부처님 말씀에 성격이 사주팔자래. 난 그 말 맞다고 생각해. 언니도 자기가 독하게 마음먹고 인생 살게 했으면 그 결혼 안 했을 거고, 엄마도 아버지도 다 보면 성격대로 살아가. 네 성격은 어떤데? 나야 똑 떨어지는 성격이지. 매사에 열심이고. 그런데 왜 결혼을 열심히 안 해? 언제든 하면 될 거 아니야. 걱정 마. 아주 안 할 생각은 없어.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해. 그러니까 그 좋은 신랑감 언제쯤 나타나나 그거 좀 보자고. 사람은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너무 분명하고 똑 떨어지고 칼로 자르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안 좋은 거야. 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도 안 개는 거다. 엄마 혼자 가. 그것까진 안 말려. 처녀가 그런 데까지 출입해야겠어? 어때? 여대생들도 문턱이 닳도록 다니던구만. 아이고, 소용없는 말씀 팔지 말고 일어나 보셔. 어? 자, 뭐야?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눈에 초롱초롱 기름정지 같으니? 네가 찍었어? 어, 이거 액자에 끼워줄 테니까 엄마 경대에 놔. 아버지 보시게. 왜? 좋은 생각 아니야. 아버지 있을 때 네가 나. 그렇지 않으면 나 오해받아. 무슨 오해? 아침에 선미 얘기 꺼냈다가 나 좋지 않은 소리 들었어. 아버지 있을 때 시침이 떼고 네가 갖다 놔. 그래야 네 아버지가 봐. 아휴, 할아버지가 이 사진 보고 뿅 갔으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 나도 할머니 됐다. 손녀 봤으면 할아버지지. 나 독신이면 영원히 할머니 안 되는 거지. 치, 아이고, 입턱이 대턱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 안 되고 뭐, 뭐해. 늙으면 무조건 할머니 소리 듣는 거야. 자동적으로 이모 할머니 되고. 아, 너무 이쁘다. 하루 종일 자리 지키느라고 좀 쑤셨지? 난 내일은 자리 안 지킬 거야. 왜? 전 보러 갈 거야. 어디 용한데 있대? 저 친구 녀석한테 물어봤더니 관상 기가 막히게 보는 데가 있대. 형도 같이 가자. 응? 같이 가. 아, 형도 봐선 아플 거 없잖아. 재훈은 언제 나오나. 그런 게 뭐 맞치냐. 올래 올래? 아, 풍수질이 안 맞아? 봐봐, 쌍봉산 있는 마을에 쌍둥이들 줄줄이 태어나고. 그 사람 얼굴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 얼굴에 그 사람 운명이 다 담겨 있다니까. 제대로 볼 줄 알아야지 뭐. 아, 잘 맞힌다니까. 나왔다. 아, 형 왔어? 너 뭐하냐? 뭔 몰라? 너 지금 뭐 수 놓는 거야? 십자수. 아이고 참. 야, 네가 왜 그걸 하고 앉아있어? 형 결혼할 때 베개 커버 만들어주려고. 농담이고. 내가 좋아하는 레슬링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짬짬이 이걸 한대.
그래서 오늘부터 배워봤어. 야, 그 선수 죽으면 너 따라 죽고 그 선수 빡빡 밀면 너도 반짝이로 밀래? 아이고 정신 건강에 좋대.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이거 하면은 어쨌든 그 잡생각이 없어진대. 넌 뭐 원래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 거기다가 더 생각 없어지면 어떡하냐. 놀리지 마. 놀리는 거 아니야. 진담이야. 더 생각 없어지면 득도할지 누가 알아. 그리고 내가 워낙 터프하잖아. 요즘 터프한 남자 인기 없다며. 뭐 알아? 이거 하다 보면은 나의 거친 남성상이 좀 부드러워질지. 네, 여보세요. 형, 형, 시골이 방으로 좀 와봐. 아니, 혼자 보기는 아까운 광경이 있어. 아니, 무슨 광경인데? 무슨 나체로 뭐 샌드백으로도 쳐? 아, 글쎄, 빨리 좀 와보라니까. 이거 해보니까 재밌어. 야, 마,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야. 남자가 어떻게 술을 놓냐? 아, 이거 유니섹스 시대 아니야. 여자도 권투하고 레슬링하는데 남자라고 이런 거 못해? 다 자기한테 필요하고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야, 형은 마사지 받으러 안 가? 야, 마, 그거야? 피부 관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어, 형, 형. 자네. 야, 뭐 하는 거야? 십자수 놓은데. 너 어제 뭐 옥베개로 잘못 맞았니? 아버지 보시면 또 한마디 하시겠어. 응? 한심한 놈! 한심한 집만 골라서 해! 어, 더 그러실 거 아니야? 내 방에서만 할 거야. 아, 치워. 뭐 하는 짓이야,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레슬링 선수가 틈틈이 이거 한대. 좋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좀 말리지 마. 여보, 사진 한 카트 찍어놔야 되겠다. 아주 볼만해. 자, 찍어. 어? 에이, 그 형, 형. 응? 얘 빨리 회사 나오게 해야 돼. 이 시간이 많으니까 별 엉뚱한 짓을 다 해. 나중에는 길쌈까지 한다고 할 거야. 아이고, 시끄럽게 떠들지도 말고 가셔. 아, 야, 저기, 야. 너 내일 11시까지 저 그랑브루 호텔 커피숍으로 나와. 왜? 아, 어디 갈 데 있어. 뭐, 점심 사주려고? 그래, 그래. 관상 보러 가자는 거다. 에이, 어디? 아, 점집에? 아, 저 잘 보는데 있대. 싫어. 야, 얼굴만 딱 보면은 초년, 중년, 말년은 두루룩 깬댄다. 아줌마들이나 가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가? 아, 저, 야, 마, 유니섹스 시대라며. 어? 그 여자들 하는 수노인을 하면서 거기는 왜 못 가냐? 차라리 어글탕을 끓여달라면 한 번 더 끓여줘. 그런 데는 안 가. 싫어. 아, 뭐 어때? 거기 가면 누가 너 잡아먹는 데냐? 너 혼자 보고 와. 아, 자식 좀 같이 가면 어때갖고. 저기 형, 내일 아침 11시. 난 한 번 안 간다면 안 가. 나 치워. 아, 냅둬. 왜 그래.